에디슨 병은 어떤 병인가? 에디슨 병은 부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며 흔한 질병이 아니다. 이 병률 새로 발병하는 사례는 10만 명당 0.83명의 확률이다. 이환율 병에 걸리는 비율은 10만 명당 4명에서 6명의 확률이다. 과거 에디슨 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부신을 공격하는 결핵이었다. 결핵이 더 잘 관리되고 있는 오늘날, 에디슨 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특발성이다. 즉, 인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이다. 나이를 막론하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30세에서 80세 사이에 나타나고, 40세를 전후로 가장 흔하다. 많은 내분비계 질환이 그렇듯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흔하다. 에디슨 병의 원인. 에디슨 병은 부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어서 부신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자. 부신은 복강 내 좌우 콩팥 위에 각각 한 개씩 있는 내분비선이다. 부신이 내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수질 부신이 안쪽으로 아드레날린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는 호르몬을 만든다. 피질 부신이 바깥쪽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든다. 다음은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솔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진대사와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체내 칼륨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이 대표적이다. 안드로겐 남성의 성호르몬이다. 에디슨 병의 문제는 부신 피질을 파괴한다는 데 있다. 피질이 없으면 인체는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이 같은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다. 다음은 부신 피질이 파괴되는 원인을 추린 것이다. 예외적인 자가 면역 질환 몸이 항체를 지닌 부신을 공격한다. 자가 면역성 다선증후군 몸이 동시에 여러 내분비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감염 진균이나 결핵에 의한 감염이다. 종양 부신에 생긴 종양일 수도, 다른 기관에 생긴 암의 전이로 인한 종양일 수 있다. 에디슨 병의 증상. 에디슨 병의 증상은 잠복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다양한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지만 진단 시 혼란을 준다. 몇몇 증상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가거나 다른 질환의 증상으로 혼동되기도 한다. 늦은 진단의 문제는 에디슨 병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에디슨 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식욕 부진, 피부에 과다 색소 침착, 특정 부위의 피부색이 어두워진다. 저혈압, 저혈당증, 혈당 수치가 낮아진다. 무력증, 피로, 무기력, 근육통, 우울증. 에디슨 병 특유의 증상으로 심각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발작 시 앞서 언급한 각종 증상이 예고 없이 갑작스레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부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즉시 적절한 처치가 없으면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에디슨 병으로 인한 발작은 생명이 오가는 긴급 사태이다. 진단과 치료. 에디슨 병의 진단은 호르몬 수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간단한 검사로는 아침 일찍 환자의 혈액 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ACTH와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다. 에디슨 병 환자의 경우 ACTH 수치가 높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 더 자세한 검사로는 천연 코르티솔과 인공 ACTH를 자극하여 자극 전후의 혈액 내 수치를 측정한다. 에디슨 병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ACTH 자극 후에 코르티솔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에디슨 병이 의심될 시 우선 혈중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결정적이지 않을 때 확진을 위해 ACTH 자극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병리학적 조사와 더불어 영향을 받았을지 모를 생화학적 매개 변수를 측정할 것이다. 에디슨 병을 진단받았다면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코르티솔을 대체하기 위해 합성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사용된다. 알도스테론은 플루드로코티손과 같은 비슷한 스테로이드로 대체된다. 마지막으로 안드로겐 부족은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같은 등가의 호르몬으로 대체된다.